사실 다 들어있거든요. 예투컴이 나온 시점이겠지만 이 버전이 내가 생각하는 이 버전의 우주의 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여전히 지키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내가 진심으로 같이 무대에 서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회식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법칙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정보예요. 아, 남준이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아, 남준이니까 울 것 같잖아. 제가 울지 마. 그냥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희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UN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설사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춤을 추고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으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추어주고 회의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점. 항상 제일 힘든 게 그런 건 같아.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독특하잖아요. 팬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근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다 이해해 줄 거야. 그게 제일 힘들고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암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만약에 팬분들한테 친구라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사실 이제 그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깊은데 이제 그게 의미가 변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알아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이제 팬이라고 하는 것과 암이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뱉을 때 하는 의미가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많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팬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그냥 곧이곧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다 그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저희가 어떻게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뭔가 다 전달할 수 없고 엄청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그거를 곧이곧대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울지 마. 누가 울어? 지금 우는데? 응, 운다. 왜? 울지 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 다 알겠어? 옙. 아, 지미가 어렵다. 얘기가 꺼낸 게. 제가 뭐 오늘 얘기하면서도 느낀 게, 그냥 좀 각자만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뭔가 계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시기가 저희한테 왔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끌고 온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진작이 왔었어야 됐어요. 네. 애진작이. 근데 그거야. 근데 어쨌든 언제 아 어른 다 됐네 정국이. 정국이 어른 됐네. 정국아 너 진짜 똑똑하다. 나보다 훨씬 심플하게 얘기하네. 정국이 얘기하기 좀 냅둬.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얘기해야 될 때가 분명 왔었어야 됐어요. 아이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저희랑 이제 근 10년이라고 합시다. 예, 1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뭔가를 이해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네 열심히 살게요. 네. 아 정국이 어른 다 됐네. 아 진짜. 네. 저 왜, 지금 소름이 돋는다? 지금보다 더 나은 저희 멋있어지겠지. 일곱 명이 분명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기대해 주셨으면 오히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희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UN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오래 우리가 설사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춤을 추고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으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추어도 해이해지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간다. 솔직히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음악적으로도 제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음악적 이외에도 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정말 많았는데 어느샌가 약간 이런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 생각한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었고 그리고 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약간 뭔가 꺼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냥 정국이가 한 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제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있는 기회에서 제가 최대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비 이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는 그냥 다방면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